Talker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김희입니다. 네, 맞아요. 오늘 텐션 좀 좋죠? 오늘은 우리 구독자님들 코디 둘러보기 하는 날이에요. 키미 누누강 타임. 그런데 오늘은 좀 달라요. 구독자님들께서 직접 마라맛으로 피드백을 받으실지 아니면 탕후루 맛으로 피드백을 받으실지 결정을 했거든요. 자, 그럼 우리 구독자님들 마라 탕후루 코디들 보러 가실까요? Stalkers. 자, 미리 매운맛으로 말씀드렸기에 제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지 어떻게 제가 감히 여러분들께 쓴소리를 할 수 있겠나이까 라고 시작을 해볼게요. 오! 알렌느 미발매 셔츠 굉장히 예쁘네요. 루즈한 실루엣에 상의 버뮤다 팬츠까지 시원시원한 코디. 아, 근데 신발 양말 뭔가 실내 날 것 같아. 코디는 시원한데 발이 너무 시커매가지고. 그리고 옷은 루즈한데 신발 so gorgeous. 신발을 구동화 같은 스타일보다 좀 더 캐주얼 스포티하면서 볼드한 쉐입감의 슈즈를 선택하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리고 양말을 좀 신으신다면 조금 더 길게 쭈글쭈글 내려 신는 건 어떠실까요? 그리고 이제 완전 여름이니까 셔츠 답답하게 채워 입지 말고 풀어 헤쳐 안에 나시 입어. 그리고 막 바지에 키링 주렁주렁 달아줘도 예쁠 코디. 여기도 바지에 비해 신발 너무 옹졸해. 요즘 우리 예쁜 슈즈들 많이 추천했잖아요. 미스테이크 프로젝트 요런 거, 약간 부피감 있는 스웨이드 뮬 슈즈 요런 거 신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리고 바지가 워낙 예뻐서 요 바지를 활용하실 땐 셔츠보다는 흰티 그냥 하나 툭 무심히 입어주는 게 더 낫지. 바지 컬러가 멋있긴 시원한데 반셔 셔츠 다 채웠어. 시원할 겨 단정할 겨 하나만 해. 나 매운맛 못하겠어. 요분은 요 자켓을 정말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올드해. 20대 중반이야? 당장 벗어. 반팔 위에 아우터 같은 느낌을 살짝 걸치는 걸 좋아하신다면 자켓류보다는 얇은 서머 셔츠들 활용하시는 거 어떨까요? 아, 그리고 이너 색감도 더워. 아우터도 무채색인데 이너도 어두워. 아무도 못 건드려. 더워 더워. 내가 말든 내 세상이야 이 캣. 그리고 선글라스 쉐입도 조금 바꿔주는 게 좋을 것 같아. 요런 스타일은 좀 중후한 맛, 핏한 느낌 스타일링 해주신 그런 왜 쿠킹 오빠야들이 쓰는 그런 스타일인데 우리 20대 중반 아직 이거 쓸 때 아니야. 나 너무 뭐라 했죠? 노는 게 좋았는데 내가 미안해요. 너무 뚜까뚜까한 것 같아서 선물 보내드릴게요. 여름용 아우터 셔츠 선물 보내드릴 테니까요. 네이버 카페에 저한테 쪽지 주십시오. 아, 다음은 신입생 어서오고. 근데 요 매운맛 듣고 카페 탈퇴하는 거 아니지? 자, 우선 신발 어딨어? 이거 알고 코디 피드백 신청하면 신발은 신어주세요. 아, 근데 양말 깨끗하니 보기 편하네. 안경 좋고 셔츠 롤업 좋고 우리 티셔츠까지 좋고. 근데 뭔가 가방이 아쉽단 말이죠. 뭔가 FW 느낌 나는 저 가방. 평소에도 캐주얼 즐겨 입으시는 것 같은데 나일론이라든지 동일하게 코튼 소재감으로 통일주는 거 추천해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누워있는 사진 화보다 화보. 시티보이스러운 룩 일단 좋아요. 자, 어디서부터 손을 대볼까요? 넥타이 당장 풀어. 나 매운맛 못하겠어. 캐주얼한 무드에 넥타이 조미료템 좋긴 하지만 뭔가 블랙 정장 스타일의 넥타이? 요건 아닌 것 같아. 아니면 차라리 좀 풀어 해친 스타일로 연출했으면 좀 더 나았을려나? 셔츠 굉장히 오버한데 반바지가 조금 레귤러한 핏이라서 시티보이스럽다면 조금 더 기장감 있고 좀 더 실루엣도 풍성한 반바지를 선택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양말 스트라이프도 뭔가 뚝 끊긴 느낌이라 좀 무난한 거 쭈글쭈글하게 연출하시는 것도 추천드려보겠습니다. 넥타이 조미료템처럼 활용하고 싶은데 내가 챙겨드릴게요. 우리 유니온블루 넥타이 하나 선물 가겠습니다. 네이버 카페에서 쪽지 주세요. 뚜카페에서 미안해요. 다 챙겨주려고 그런 거야. 자, 다음은 자. 아, 이 새끼가 이거. 자, 다음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곳이 있어요. 옷이 너무 꾸깃꾸깃해요. 옷이 이렇게 주름지면 전체적으로 예쁜 옷을 입어도 뭔가 신경 쓰지 않은 느낌을 줄 수 있단 말이죠. 저라면 뭔가 뚝뚝 끊어지는 느낌을 조금 줄여주기 위해 바지를 조금 더 밝혀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 좀 더 단정한 느낌을 원하셨다 그렇다면 니트도 단정한 스타일로. 룩은 깔끔한 느낌을 원했으나 가방이 너무 캐주얼하다. 저는 이런 룩에 가방을 추천드린다면 손에 닿는 토트백 이런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너무 와다다다 말씀드려서 죄송해요. 그래서 스팅기 선물로 줄게요. 우리 옷은 펴고 다니자. 쪽지 주세요. Stalkers. 자, 여기까지가 매운맛이었어요. 아, 매운맛으로 하니까 내가 겨땀이 진짜 미치겠네. 어머, 미소년 스타일.
20대 후반이라고? 다 관리 정보 좀 뭐 카페에 올려봐요. 좋은 건 같이 쓰자. 전체적으로 어디 하나 모난 데 없이 예뻐요. 캐주얼하고 바지 핏도 이쁘고 신발 쉐입감이 바지 곱창짐 잘 잡아주고. 근데 살짝 심심한 느낌이 나는 것 같아서 팔찌 같은 거 활용해 주시는 거 어떨까요? 다음은 미니니님. 반바지에 로퍼 조합 좋다. 프레피하면서 뽀짝한 느낌. 근데 저는 아직 바지 기장 조금 짧은 게 레이징이 안 됐어요. 조금 더 담백한 기장감 살짝만 길어도 예쁘지 않았을까. 좀 더 무난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프레피한 룩에 백팩은 조금 너무 스포티한 느낌이라서 마찬가지로 토트백 이런 거 들어주시면 좀 더 깔끔한 스타일 유지될 것 같네요. 그나저나 미니님은 요즘 운동에 푹 빠지셨나 봐요. 뭔가 많이 화가 나셨어. 다음은 어머 우리 티셔츠 너무 예쁘게 입어주셨다. 빨간색 볼캡으로 컬러 맞춰주신 것까지 너무 보짝해. 빈티지한 워싱 버뮤다랑 매칭해주시고 너무 저는 행복합니다. 근데 나 저 쭈글쭈글하지 않고 쫙 펴진 흰 양말이 조금 속상해요. 조금만 내려서 쭈글쭈글하게 연출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약간 살도 보이고 자칫 잘못하면 흰색 스타킹을 신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뭔가 룩 자체가 굉장히 시원한 느낌을 줘서 쫄이나 뮬 연출해주셔서 좋겠습니다. 레이어링 센스 있어요. 남자분들 다양한 컬러 활용 많이 안 하시는데 컬러 조합 헵겨. 카라 깃도 한쪽만 빼고 셔츠 위에 니트 입어줘서 롤업한 거 요거 참 예쁘네요. 저도 따라 해봐야겠어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뭔가 깔끔한 캐주얼 느낌의 코디인데 안경이 살짝 힙하다는 느낌? 그래서 저라면 브라운 뿔테나 뭐 실버테 그런 거 껴주시면 훨씬 더 예쁘지 않았을까. 근데 룩 너무 예뻐요. 저 꼭 따라 할게요. 마지막은 전체적으로 어두운 차분한 감성 룩을 입어주셨는데 센스있게 더워 보이지 않게 신발은 쪼리로 전체적인 옷의 핏감 실루엣 예쁘게 잘 떨어집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컬러톤이 좀 어두우니까 더워 보일 수 있으니까 홈에 롤업 같은 거 해주시면 너무 좋겠다. 거기에 이렇게 팔찌 같은 거 착용해주시고. Stalkers. 자 이렇게 해서 저와 함께 저희 구독자님들 여름 코디 둘러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정말 다양하게 개성 넘치는 코디들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상처받은 건 아니죠? 여러분들이 매운맛을 원했던 거예요. 계속해서 코디 많이 올려주실 거죠? 제가 여러분들을 얼마나 애끼고 애정하는데요. I love 온즈. 자 그럼 저는 다음에도 우리 구독자님들 코디 둘러보는 키미 충전 타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선물 받으실 분들 꼭 쪽지 주셔야 돼요.